와처 시장합니다. 반갑군.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승천도 없으니까 대충 진노하고 좁히면 올라가겠지. 내가서 진노 강화하고, 엘리트 패고, 평가 이내 뒤처리. 쓰레기 카드, 강화 필요한 카드, 좋은 공격 카드. 첨답을 평가하러 온 와처를 평가하러 왔다. 와처 가장 좋은 드로우 카드. 주니까 쓰는 허접한 카드. 덱 컨트롤하기 아주 좋은 카드. 예측이 아니라 예지로 바뀌었네. 나쁘지 않은 카드인데 0 코스트라서 잘안 쓰는 카드. 그냥 무난하게 좋은 카드. 인내 왜 자꾸 나오냐? 야, 인내 저색 저거. 함 써준다. 승천도 0인데. 2분 승천 0이네요. 슬린인가요? 슬린이라면 유튜브에 중괄호 검색하셔서 중튜브 들어가세요. 좋은 공략이 많지만 제대로 보기도 전에 잠들어버릴 거랍니다. 냄. 아주 좋은 깡딜 카드. 후반을 책임져주는 수비 카드. 쓰레기 카드. 아, 분화 강화해야 되는데. 슬린이라서 실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주교 모드 안 되던데. 패치하고 나니까 안 돼요.
아,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아니 라그나로크 아주 좋은 공격 카드 쓰레기. 드로우 없으면은 넣지 마세요. 좋은 기본 공격 카드 후반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성장형 공격 카드. 보스가 저거라서 사생 넣고 수비 카드 핸드 좀 잡고 있을게요. 아, 나 이거 승선. 아 뭐야 코스트 왜 남아있어. 아 포션 갖다 버려 필요없어. 매우 준수한 0코스트 공격카드지만 딱히 딜이 모자란 것 같지 않네요. 나중에 넣겠습니다. 지금 공격카드 파밍 잘 돼있고 더 넣기도 싫은데 자꾸 나오네요. 다 필요없습니다. 아 쓰지마세요. 쓰레기입니다. 준수한 공격 카드. 아, 이 카드가 별로 대단히 필요 없는 카드지만 복스가 저건데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와처의 핵심은 진노고 진노를 풀 수 있는 무의 카드 또한 좋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스 잡을 때는 필요가 없겠네요. 병불에 들어간 손절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코스트가 줄어드는 추월을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장씩 가져올 수 있는 사색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네요.
수비 올리고. 사색 잡으니까. 보호방어도 진짜 하찮게준다. 30초. 전신의 영상 필요 없습니다. 예능용이에요. 광휘, 아까 말했죠. 데우스 마키나. 아주 좋은 코스트 범핑 카드지만 드루 한 장을 잡아먹는 것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뭐 추월도 있고 사색도 있고 하니까 대행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튬을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루블은 그냥 코스튬을 먹으면 돼. 코스튬을 말고 다른 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조언도 필요 없겠지. 돈이 더 많아서 상점부터 가겠습니다. 강림합니다. 이제 일막에 있던 그 친구도 잡았고 무에 넣고 나중에 가서 분화 관련 카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나로크 아주 좋은 공격 카드입니다. 강화되어 있는 거 복제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사색이나 분화 괜찮겠는데. 분화 복제할래. 진노 관련 카드풀이 3개 다 있는데 잘 안 나오네요. 저지 와처의 후반을 책임져줄 수 있는 수비 카드입니다.
용코스트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18방어도 나 챙겨주기 때문에 정권 수양 아무 덱에서나 쓸 수 있는 유용한 공격 카드입니다. 애쓰지 마세요. 여류 절대 네버. 하긴 아예 못 쓸 카드는 아니지. 단식 인공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공물로 막거나 아니면 요행 같은 0코스트 카드가 많은 덱에서 쓰면 좋고요. 천신의 영상이랑 같이 써도 되는데 저는 아무데도 해당 사항 없으니까 걸러도 될 것 같네요. 짱법 컨트롤 덱에서 아주 좋은데 저는 지금 진노 위주인데다가 굳이 넣을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근데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병불꽃 손절도 있고 충돌 강타 지금 이런 카드 넣을 때는 지났죠. 타격 꺼져. 해도 해도 타격은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마트로시카 유물이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적을 공격할 때마다 방어를 삼았습니다. 네, 물음표 가서 재거나 노래 불러 했는데 없네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드로가 좀 아, 이거 먹을 거야. 정신수양 쓰기 어려운 드로우 카드고 웬만하면은 쓰지 마세요. 근데 지금 덱에서 명상 카드가 많아서 써도 될 것 같아. 왓처 드로우 굴입니다. 게임 보수 어서세요. 추월이나 학습 정도 소담도 있긴 한데 꼴랑 방어도 6줌 공중제비 1패 사일런트랑 왓처랑 카드 두장 느낌이 좀 다르긴 해.
피갈김 개굴. 드루 대신 사색 써도 워낙에 괜찮은 카드라서. 저 망할 타격 수비만 죽어라고 잡히네. 쓰레기. 쓰레기인데 지금 이거라도 넣을까 싶을 정도로 대기 좀 아쉽네. 진짜 흔들리는 소매라도 넣을까. 강화돼 있으니까 용서해 주겠습니다. 와, 2개월. 아이, 제이널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승천. 쓰레기. 쓰레기인데 이거 넣을까? 승천도 없는데 전투참가나 넣어도 되지 않을까? 라그 강화하자. 병불 손절이니까. 오찌마켓에서 샀습니다. 허허. 와플이나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타격 수비 좀 제거할까? 진노 카드가 너무 안 나왔다. 진노 푸는 카드도 잘 안 나왔고. 진노 카드가 안 나온 게 아니라 해금이 안 되겠구나. 진노가 이렇게 강합니다. 진노 카드 있네. 들끓는 울화. 다음 턴 시작 시 진노하고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드로우도 주고 진노도 주는 아주 착하고 고마운 카드.
뭐야 이게. 그래서 수비 다 지워야 되는데. 네, 라그나로크. 이걸 퍼펙트를 못하네. 다음 턴은 제가 공격을 안 하는 턴이고, 분화 들고 가서 라그나로크 내려주면 좋아라겠네요. 1댐 맞아줘. 현실 지배. 왓서 카드 중에 연기 카드가 많아요. 지금 전투 참가랑 연계되고 대행마랑도 연계되고. 근데 좀 쓰기 힘들고 밸류가 좀 아쉬운 카드인 거는 맞습니다. 뭐 제 덱 구성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포션 썼으면 퍼펙트 했는데 그냥 갖다 버려버려대. 현실 집에 회피도 약 전지. 회피도약은 사색이랑 역시너지 라는 거 빼고는 언제 넣어도 좋을 만한 카드인데, 뽑을 카드 더미에서 한 장 두 번 쓰고 소멸시킵니다. 전지로 파워 카드 같은 거 쓰면은 되게 좋은데, 이것도 선천이고 이것도 선천이고. 해봐야 라그나로크 두 번 쓰는 거 정도인데. 같이 쓸 카드가 없어 보이네요. 지금 넣을 거면은 현실 지배나 회피도약인데 둘 다 그렇게 되게 유용해 보이지도 않네요. 엄벌이 강화되면 16 데미지가 돼서 그거 바라보고 현실 집에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 하지만 어림도 없지. 회피도야. 포션의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자, 코스트로도 웬만한 전투는 문제없기 때문에.
어려운 전투를 대비해서 성냥갑을 쓰겠습니다. 적갓 공격카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어. 왜 울화 회피도 약할 걸 그랬다. 다음 턴으로 넘겨봤자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무의 울화 보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사망시 이 포션을 버리는 대신 최대 체력의 60%까지 체력을 회복합니다. 훌륭하다. 기생충 미친. 드라이들 아니 드라이 아니지 기생충이니까 드리 맞지 않을까? 아야 기생충도 생명인데 드라이들이 맞다. 버린 카드 더미에서 두 장 들고 옵니다. 정권 수양 강화된 게 나왔네요. 지금 추월 카드 세 장이지. 넣을만한 것 같네. 어서오세요. 카드 넣을 만큼 넣은 것 같으니까 불이나 보겠습니다. 최고의 미묘님. 정말 다른 OS 깔린 고양이다. 충돌 강타, 축성, 숭배. 앞에 두 개는 다 필요 없고 뒤에 숭배도 필요 없지. 필요한 카드가 없구만. 해피 도약이나 강화하면 되겠지. 아 뭐 딱히 강화할 것도 없다. 인내 강화할까?
까까털 카카털 사자. 뭐 딱히 살 게 없어서. 아, 비행기 살까? 엔트로피? 엔트로피 살래. 비행기도 살래. 으아. 어허. 과도자. 과도 잔다는 뜻. 그냥 샌드백이구나. 어서오세요. 아이고, 복제 포션. 아이, 버리자, 병요정. 요정은 이제 자유해요. 포션 제대로 쓴 것도 없고 다 갖다 버렸네. 복제 포션 라그나룩스 이렇게 가자. 황금 갑옷을 팔았습니다. 뭔가 퍼펙트.
개쉽네. 아, 쓰레기 세게. 아니, 시선 구독은 좋지. 해금하면 약해지는 게임.